It's car time!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제 영상 선택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니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푸드는 미국 자동차 역사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한 브랜드입니다.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출시하고 있는데요. 영화 포드 V 페라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의 브랜드이면서도 머스탱과 같은 머슬카를 내놓기도 했고요. 과정이 어찌되었건 간에 엔초 페라리가 이끄는 레이싱팀을 르망 24시에서 제압하기도 했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. 한국에서는 익스플로러로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. 어찌 보면 시장성에 민감한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. 이런 브랜드에서 이번에 정통 오프로더 브롱코를 부활시켰습니다. 최근 정통 오프로더 시장이 꿈틀대는 것을 보고 후드에서도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메르세데스 벤츠의 지바겐이나 지플랭글러는 같은 디자인으로 꾸준히 출시되고 있었으니 논외로 치더라도 랜드로버 디펜더가 굉장한 호평을 받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투박했지만 든든하고 강력했던 오프로더에 대한 향수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지플랭글러나 바디온프레임 픽업트럭들이 여전히 잘 팔리는 만큼 브롱코의 역할을 기대해볼만 합니다. 새로 등장한 브롱코는 과거 모델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였는데요. 그 모습이 아주 근사합니다. 멋진 디자인과 새로운 오프로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만났기 때문에 현재 북미 시장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역시 레트로 디자인에서 빠질 수 없는 동그란 모양의 헤드램프를 필두로 브롱코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박힌 라디에이터 그릴과 곡선을 최소화한 남성적인 실루엣은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. 스페어 타이어가 테일게이트에 달린 모습도 과거의 향수 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. 실내 디자인도 옛날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투박하게 짜여져 있는데요. 자를 대고 거침없이 쭉쭉 그리면서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21세기 차량답게 12인치의 커다란 AVN 모니터가 달려있고 클러스터에도 디지털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. 공조 버튼들의 경우에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. 실용성이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. 액션캠이나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디바이스 렉과 슬라이드 타입의 레일을 크래시패드 상단에 추가할 수 있고요. 참으로 차량의 목적성에 알맞으면서도 멋진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밖에도 차량 바닥에 물 청소가 가능하도록 배수 플러그를 배치하였고 트렁크 적재 공간 하단에 슬라이딩 방식을 통해 적재 공간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등 오프로드다운 구성이 돋보입니다. 오프로드를 즐기는 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 포드 브롱코는 북미 현지에서 2도어 같은 경우에는 3,621만원, 4도어 같은 경우에는 4,189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. 한국에 들어오면 약 15% 정도 비싼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참고로 한국 시장에 대한 출시 계획도 있다고 하며 정확한 출시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디펜더에 이어 브롱코까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는데요. 그래서 쌍용의 선택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. 쌍용은 이미 2015년도에 뉴코란도를 현대적으로 정말 멋지게 해석한 XAV 콘셉트카를 선보인 적이 있고요. 당시 시장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.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 멋진 디자인을 거둬들이고 뷰티풀 코란도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저 씁쓸할 뿐입니다. 아주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에 등장한다고 하는 J100이 디펜더나 지바겐을 닮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니 조금이나마 기대해보겠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추천 영상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리고요. 시청 감사합니다.